며느리 이름 한번 불러서 세 번 부를 때 난리 날지. 아, 둘째 며느리. 우리는 신코요태야. 네가 신지 역할이야? 어, 아니, 내가 뺄까야. 난 진짜 강호덕이가 최고인데 얼굴은 이만기가 좋다구다. 자, 강호덕 씨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키가 78이고 재준이가 68이야. 10cm가 차이가 69야. 나는 일단 결혼을 해서 나는 사실 거북목이 됐어. 재준이랑 결혼한 후에 뭐 아, 데이트하면서 내가 항상 이러고 다녔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아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1호가 될 수 없었잖아. 그래서 미선 선배가 너희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랬거든. 갑자기요? 갑자기 생각났어. 이렇게 자세를 하니까. 미선 선배처럼? 닮았어, 미선 선배랑. 얘들아, 잘 지내? 미선이 누나 있네. 와, 장점이 있네. 호동아, 어제 상 잘 받았니? 아, 맞아, 상 받은 거 맞아. 아, 어제 아니, 아. 내가 듣기로는 이제 왜냐면 그 코미디언 이 사이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잖아. 근데 세 들어보자, 뭐, 들어보자. 아, 현희하고 언니하고 사이가 벌어졌다고 뭐. 싸웠네. 아니, 싸운 건 아니고 언니가. 좀 뜨면 벌어져. 사실은 나의 절친 짝꿍은 사실 나였어. 이승희가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정말 친했는데 언니가 이제 결혼하면서 영혼의 짝꿍을 만나면서 점점 그렇게 멀어졌지.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그러면 언니하고 재준이는 결혼식에 갔어? 아, 우리는 못 갔어. 이제 어? 소규모로 한다고 그래서. 아니, 영혼의 파트너를 아무리 소규모로 뭐. 오해가 있었다니까. 아, 뭐. 괜히 입조심 안 할까봐 웃기겠다고. 어. 결혼식을 성스럽게 하고 싶대. 그러니까 나는 너저분하다는 거야. 아니야, 가족끼리만 한 결혼식이었어. 아니, 가족끼리. 아닌들도 없었어. 이거는 왜냐면은 은영이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 뭔가 있었던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과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맞아, 지금 현이 언니가 우리 도련님, 우리 재준이 동생을 되게 좋아했었어.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자리까지 마련해달라고 나한테 막 나한테 이 선배 빨리 자리 마련해 이래가지고 근데 제이슨은 이 얘기 아는 얘기야? 뭘, 이 얘기 모를 거야. 아니 썸 같은 게 있었다라고 얘기만 들어. 그리고 우리 결혼식 피로연 때 이제 허니 언니가 계속 뒤에서 아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로 야 아 내가 거절을 왜 이래. 아 진짜 맞아. 아 정말이야. 진짜 맞아, 진짜야. 진짜로. 내가 이제 끈적끈적 하잖아. 그래, 그때가 닭발집이었어. 닭발집인데. 닭발집인데, 어, 닭발, 자기가 갑자기 닭발을 자기가 가져갔는데, 서빙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선배님 들어보세요. 아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 강씨 가족을 다 정복을 하면 이제 선배님이 큰 며느리가 되고 내가 작은 며느리가 됐어. 우리는 정복을 다 휩쓰는 거지. 아 잘했어. 동생을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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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우리 어머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앞에서 어, 둘째 며느리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이게 일반인이시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믿은 거야. 모르지 그랬지. 그래,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 했는데 이제 현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의 맛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TV를 보시다가 야,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강심장. 그거는 은영이가 과장되게 했는데 그래. 아니, 어머님 앞에서 절을 한 거는 뻥이지? 아니야 했어. 진짜 하니까. 근데 사실 하나 더 있어. 근데 뭐 왜 이게 왜 이렇게 아니, 많아? 뭐 나도 모르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 도련님만 그렇게 썸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 양세형 양세찬 형제한테. 나야 우리가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돼서 은영이 얼굴에서 언니가 보여 나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 도련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금사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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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염전이랑 비슷해 근데 양세형 어머님도 내가 한번 만났었어 그래서 그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 그러니까 양세형 어머니 나한테 어머 더 레드홍현이 씨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아, 어우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 진짜 세형 선배 좋아하는데 제가 며느리 될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안 돼요 이러는 거였어 그래서 아니 왜 농담을 한 건데 너무 안 돼요 동성동문이라 안 돼요 이러는 거였어 아. 양세형 선배는 양씨고 제가 홍 씨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홍 씨예요 이러면서 너무 당황해서 자기랑 동성동문이 내가 홍씨예요. 나 그래서 시어머니랑 나랑 성이 같으면 안 된다 싶어.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나를 좀. 아, 우리 시었다면 안 돼. 눈물이 너무 나서. 진짜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세희 어머니한테 절을 안 하고? 그때는 절을 안 했죠.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모든 얘기는 제이슨을 알기 전이야. 그럼. 제이슨을 만나기 전. 제이슨 맞아. 완전 알기 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말 그대로 제이슨도 뭐. 현이만 사랑했던 거 아니잖아. 첫사랑, 첫사랑.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아니잖아. 뭐, 얘기해봐, 나 들은 적이 없어. 저랬던 거 얘기 하나만 해. 나 그렇게 되면 난 솔직히 홍현이 만나기 전에 소개팅만 100번 넘게 했어. 그 결과물이 나야. 행복해. 이 진주를 만나러 갈게. 그러니까. 최고야. 엄청나, 엄청나. 고흥불가할 때 공연을 내가 같이 한 적이 있었어 서울에서 너무 팬이어서 선배님한테 이제 레전드니까 인사드리려고 갔어 선배님이 고흥불가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앉아계시더라고 되게 멋있게 그래서 선배님이 내가 하는 코너를 다 알고 계신 거야 은영아 나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 진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흥불가 들어갑니다 하는데 진짜로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너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아, 야! 아, 이과장님!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계속 쫓아오잖아. 은영이라고 하고 있잖아. 처음 허락을 받으러 오는 날이잖아. 그래서 제주 처음으로 수트를 다 쫙 빼고 온 거야. 잘 보이려고 격식이. 근데 재준이가 되게 잘 먹는 사이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날 엄청 미친 듯이 먹었어. 와 맛있어. 와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니, 최고십니다. 맞아. 근데 먹어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먹다가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진지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어머니 제가 사실은 은영이를 사랑함 하는데 갑자기 여기 탁 빠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함 더. 그러면서 거기 재준이 앞에 있던 잡채 그릇이 밀리고 그 다음에 갈비찜이 밀리고 그 다음에 김치가 밀리고 된장찌개가 밀려서 우리 아빠 아랫도리에 된장찌개가 쏟아져 그래서 근데 진짜 만화같이 진짜 우리 아빠는 사위 앞에서 된장찌개를 지린 사람이 근데 너무 애석하게도 엄마 앞에는 어리굴절시켰는데 아무튼 그래서 재준 오빠 되게 어색한 그 분위기. 와, 반찬도 많다. 너무 어색했거든, 사실.
사기.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날씬하게 보이려고 좀 작은 사이즈를 입었었어. 아. 배에 힘을 주고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빡 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어머니 아버지 엄청 웃으셨겠다. 바로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로 허락을 해줬어.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아, 이 친구가 정말 내 우리 딸을 평생 웃기겠구나. 아. 이런 생각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지. 도현이 연애하나 본데 더 예뻐졌는데? 그치 지금 뭐가 있어. 아니 표정에 사랑하고 사랑 그래, 사랑하고 있어. 표정이야. 어. 아니야 내가 받는 사랑 부모님 사랑밖에 없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입술이 아니야. 준비되어 있는데. 입술은 늘 맞은가 있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래. 아니 그러면 어디서 새로 왔는지 인사 부터 하자. 왜 이렇게 졸라가 졌다니. 사실 우리는 신토요태야. 네가 신지 역할이야? 아니 내가 뺄까야. 키가 메인 보컬이니까 키가 신지 누나네. 내가 신지하고. 그래, 정민이야? 어, 민호가 정민이야. 야, 너 말이랑 다르다. 미안하다. 이런 캐릭터였구나. 정원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 도현이 인생 술집 얼마 전까지, 얼마 전에 들어갔잖아.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나왔어. 몰랐지? 몰랐지, 다 몰라. 아무도 몰라. 뭐 들어가는 것만 봤는데.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 글쎄, 이제 인생 술집도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만 개편됐더라고. 너 후임으로 누가 들어왔대? 나외로 이제 한혜진 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럼 실력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봐야지. 아니야. 아, 도현아 왜 이렇게 좋아해. 얼마 전에 울만재 여기 왔다 갔잖아. 아니, 나는 거기 여기 좋아해. 저 보고 있네. 어, 아니, 진짜. 혜진이. 예. 아유, 잘하시네요. 좀 낯을 또 가리는 성격이야. 어이구, 낯을 가렸지. 맞아. 근데 희철이도 낯을 좀 많이 가리잖아. 내가 낯을 또 많이 가려. 대화가 좀 많이 없었어. 아, 아 왜냐면 신동이랑 이특이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 저 얘기를, 저 얘기를 이제 첫 회 때 했어. 아, 도현 씨 뭐 잘 부탁해요. 아, 이특이랑 신동이 진짜 칭찬 많이 하더라고. 진짜 칭찬 많이 해. 아, 진짜요? 아우, 감사해요. 뭐.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아 이특이랑 신동이 진짜 칭찬 많이 했어. 할 말이 없으니까. 아, 칭찬을 또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아 예 하차하는 날이 됐어. 그래서 오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에 이특이랑 신동이 진짜 칭찬 많이 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둘이 이렇게. 도현이 키가 몇이야? 나 사람들이 다 진짜 막 190 몇인 줄 아는데 나 174야. 그리고 막 발도 300이냐고 막 이러는데 245에 174야. 내가 77. 봐봐. 나 177이라고? 거짓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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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원에서 쟀어. 어, 희철이가 큰 키다. 희철이가 더 커. 희철이가 크네.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더 커. 맞아, 맞아. 그래, 이게 상대적인 건데 박나래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그거 차이가 난다니까. 나래가 46인가? 나래가 1m 조금 넘어. 48? 나는 1m 조금 안 돼. 내가 2m 조금 안 돼. 야, 1m 차이네. 나 우리 둘만 있으면 나를. 우리는 저 차이야.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 1m 차이야. 1m 차이네. 나를 보고 싶어. 나를. 그럴 줄 알고 내가 가방에 넣어왔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일단 재미없어지면 말해, 알았지? 이따가 여기다가 여기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hey! 정말로 예쁜 여자 보게 된 거야! 와 hey! 장난이다. 와 저 내 스타일인데 어떡해. 저기 죄송한데요. 네. 첫눈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제 번호요? 네 번호를 좀 주시면. 공이 1번, 2번, 3번, 4번. 쿨르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어. 1번, 2번, 3번, 4번. 막 걔지 3번 좋아해. 3번이야? 어. 빡빡. 3번이야? 어.
빡빡. 야, 새로운 떡밥은 유행하겠는데? 그럼. 되는 거야? 이거 하는 스트레스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때리면 돼. 자. 진짜 귀여워, 진영이. 앞머리 갈라졌니? 진영 귀여워. 메시급이야. 너 네가 귀여운 거 알고 있어? 사람 마음 가지고 갖고 놀지 마! 갖고 놀지 마! 나 진짜 아까 빠졌어, 봐봐. 어디? 여기. 보여줘. 자. 서민이는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아니야. 왜 다운됐어? 왜요? 난 너무 좋은데. 우리 다운될 자격 없어. 서리 언니는 다운돼서 사랑 받잖아 우리는 많이. 아, 알았어. 나 호동이 저 얘기 맨날 들었었어 옛날에. 그래. 지칠 자격 없어. 지칠 자격 없어 이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 야 너희들 다 기운내 기운내 시청자는 지금 6시야 우리는 지금 새벽 4시지만 시청자들 사랑을 받고 네가 건물을 사고 빌드를 사고 그러는 거야. 지치지 마. 새벽 4시인데 아니 완전 야 우리는 항상 6시야. 옛날에 그랬어. 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왜 그만뒀어 너 유독? 그래, 유독 간뒀잖아 너. 너무 못해서. 너무 엄청 되게 못해서 그래. 아 그래? 되게 못했어. 진짜 아, 솔직하게. 어. 아니 너 전국 체육대회 이런 거 나간 적 있어? 전국 아니 못했다니까. 못했는데 하면 어떻게 나가요? 한 번이라도 아예 못 나지. 아마추어에서 전국 체전은 소년체전 올림픽, 올림픽. 잘 나와야 돼. 그 도의 대표인 거예요. 저도 중학교나 소년체전. 엄청 못했어.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은 전국 체전. 그럼 이 소년체전 못 나가봤어? 아, 이긴 적이 없다니까. 그 도에서 1등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 엄청난 대회야. 근데 네가 유도를 못해서 그만뒀다는 건 충격적이다. 아니, 원래 유도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좀 한 번 잡잖아요, 감독님이. 잘했어! 신나게 보게! 잘했어! 네 따로 또 잘하는 거 있을 거야. 잘했어! 아쉬워했어. 정말 안 아쉬워했어. 왜냐면 장훈이 형은 이제 농구에 필요하니까 감독님이 막 찾고 수송을 하는데 네. 너는 그냥 아니 그것도 있었어. 유도 대회 가서 맨 처음에 내가 나간단 말이야. 체급이 제일 낮아서 탁 나가면 맨날 지니까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야. 감독님이 아 영아 좀 어디가 다치던가 어디 막 감기 걸리던가 너는 왜 시합마다 이렇게 멀쩡하니 이러면서 소리는 또 엄청 질러. 파이팅은 좋은데. 파이팅 엄청 좋은데. 뭐 기술은 없고 그냥 으악! 하다가 생각나는 게 천장이야. 정말 나 때문에 다 져가지고 감독님이 머리 깎으라고. 머리 깎고 정신무장하라고. 출발. 그래서 머리를 깎고 이제 목탕을 갔는데 들어갔어. 목탕 들어갔는데 중학생이고 그러니까 그게 성장도 많이 안 했잖아. 머리 깎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머! 이러시길래 내가 바로 약간 성별을 확인을 해주니까 아줌마들도 어머! 하다가 슬프다 아니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저 진영이가 그 셀럽파이브 대표로 어제 걸그룹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또 이리 지지자 우리 조카들 우리 손주들 많이 가지고 내 이리 왔습니다. 어예 댄둥 나는 우리 호동이 참 좋다. 예예 할머니. 그 씨름도 엄청 잘하지. 아이고. 그 말도 잘하지. 아이고. 우리 온구면을 들었다 놨다 아이고. 하지. 아. 운동 실력 좋지, 말 실력 좋지. 예. 나는 강호동이가 나는 제일로 좋아요. 예. 어찌 이렇게 사람을 감동을 주고. 난 진짜 강호동이가 최고인데 얼굴은 이만기가 좋다고 돼. 이만기가 그 인물이 좋다 하는 거지. 예예. 예. 할머니 할머니. 아. 장훈이는 몰라요 장훈이? 아유 나는
우리 장훈이 생각하면 내가 가슴도 아프고.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장훈이 아이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서가 있는 것 같잖아. 예, 예. 키도 좋고 한국 농구를 이렇게 세운 사람은 나는 서 장훈밖에 없다 하게. 아니 운동하고 네. 그래 아이고. 여기까지 MC 와가지고 JTBC 간판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겠냐고. 세상에나. 네. 근데 앞으로 결혼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리고 우리 김희철이 있어서. 김희철이? 김희철이는 그냥 입술에 빨간 칠만 해도 그냥 걸그룹이야. 아, 남자가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 예. 근데 이쁜 남자도 여자를 엄청 좋아해. 한 분이 확실해요? 확실하다. 눈이 왜 큰 줄 알아? 눈이 왜 큰 줄 알아? 많이 봐야 되거든. 저 할머니 다음 주에 만나요. 돼지면서 가나? 찌면서? 짜장면 쌀국만 이거 누구야? 맞아. 하나로 통일하는 말이 하나로 뭐야? 아니 우리 나라도 통일 못한데 왜 자꾸 하나로 통일해? 미친 거 아니야? 손이었어 손이. 그래 손이었단 말이야. 아, 따로 따로 시키지 말고 하나만 해. 대략의 시계 알았어? 예. 아 그럼 우리 아저씨 아픈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까 알았어. 아저씨가 어디 아픈데요? 아저씨가 다 아파 이제. 눈 뜨면 그게 기적이라. 아 나 지금 강경철 씨나 지금 너무 서운해. 강경철 아니에요 저. 아 강경철이야. 저 김정철이에요. 고집 있다 엄청나다. 김정철 씨 말할 거 아니에요. 아, 좀 대 좀 해줘. 알았지? 무조건 제일 뽑고 해줘. 알았지? 하나로 동일하 하나로 동일하란 말이야. 쿠폰으로 할 거야, 돈으로 할 거야. 더 웬만하면 현금 쳐. 진짜 고집이니까. 아, 진짜. 아, 너무 고민다. 나 진짜 너무 팬이잖아. 나는 배운 사람으로서 나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 안 할게. 뭐야 영민은 원래 이렇게 말랐나? 더 마른 것 같은데. 원래 말랐어. 저렇게 말랐어. 아 지금 우리 곧 컴백이어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근데 영민만 해? 아니야 다 아니야, 하고 있어. 아니야 뭐 신영이도 많이 빠졌어. 동선? 동선이도 하고 있어? 나 했어. 나 2.5kg 빠졌는가. 아. 김영철. 왜 그렇게 크게 웃지? 야 나 집에 갈래. 하지 마. 안 돼, 안 돼. 신봉선. 3호. 괜찮아. 쟤네끼리도 뭐가 있겠다. 아, 그냥 2.5kg 빠지다니 안 웃겨? 내가 너 이름 3번 부르면 큰일이 날 것이야. 톡조가리를 날려줘. 진짜. 그런데 신곡은 어떤 곡이야? 아, 신곡은 셔터라는 곡이야. 셔터. 셔터. 좀 우리 좀 찍어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어. 셔터 내리는 거 아이가? 아, 신봉선이. 강호도. 내가 너 이름 한번 불러서 세 번 부를 때 난리 날지. 나두분 남았어. 사실은 우리가 다 친해 보이지만 서로 또 그룹 하다 보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 어색한 멤버들이 있지. 19기고 20기인데 내가 3살이 많아. 아, 목선이가 후배인데 더 나이 많은 후배. 그럼 어떻게 해? 대화가 필요하네. 서로 그냥 언니 하고 전 선배 하면서 이제 쌍욕할 거 하고 대화가 필요해. 지금은 편하게 찍고 예전에는 이제 좀 불편했겠네. 처음에는 그랬지. 예전에 목선이가 영미 때문에 울었어. 맞아. 왜? 수발 들다가.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영미. 아니야. 아니 영미 돌아서 울었대. 아니 이건 그게 왜냐면 오래 내가 결론만 얘기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했어. 왜냐면 우리 무한걸스 할 때 같이 필리핀을 갔었단 말이야. 근데 필리핀을 갔는데 둘이 룸메이트가 됐어. 근데 원래 영미가 그때까지만 해도 단체 생활을 많이 안 해봤을 때라 이런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가지고 맞아. 같이 방을 쓰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봉선이는 뼛속부터 연극 극단 생활도 하고 그치. 막 해가지고 그래, 또 이게 배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 계속 선배 뭐 이거 해줄까? 선배 뭐 해드릴까요?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영민이 자연스러니까 네 아이스 커피요 이렇게 하고 막 했던 거야. 아니 근데 모르니까 이게 모르니까 방송하니 네 아이스 커피요. 정말 1시간 비행기 타고 10시간 버스 타고 이동한 곳에서 얼음 얼려봤니? 씻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이스 커피를 타서 선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으로 받았어. 아, 그러니까 뭔지 알아? 이런 된 거잖아. 이게 영미가 뭐 야 너 해와 이게 아니라 어, 그냥 또 그냥 봉선이가 봉선 누나가 해줄까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래. 아니 그래, 이때 이것 때문에 봉선이가 정말 운 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 왜? 방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웃기시죠. 내 옆방이었는데 계속 웃더라고. 둘이 쫄깔깔깔 웃더라고. 아, 뭐 또 둘이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밤새 그렇게 웃었대. 그냥 습관적으로 해피게 웃어. 숨 쉬듯이 웃어. 근데 원래 웃음이 많아. 내가 캐리어 지퍼만 열었는데 웃기 시작하더라고. 안전 들어보자 그래. 아는 형님에서 섭외가 왔었거든? 어. 근데 호동이 때문에 내가 그거를 거절했어? 거절했었어. 왜? 출연을 내 때문에 거절했다고? 내 녀석 때문에 말이야. 와! 내 놈 때문에. 와 진짜. 왜 얘기해봐 얘기해봐. 진짜 이 사람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그래.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나도 공격한다. 아니 근데 진짜 그래. 그 전에 아이유 씨가 나와가지고 그랬잖아. 자기는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말 한마디도 안 시킨 눈으로만 대화했다고. 맞아. 차라리 그거는 좀 나은 거야. 아니 그거보다 에이. 그거보다 심한 게 어디 있어. 너는 뭐 어떻게 했는데? 11시간 내내 말을 시킨 경우도 있어. 11시간 말을 시켰다고? 말하다 죽어라 이랬는데. 그거 맛있는 걸 누가 또 일반인 분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먹어봐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다들 그때 좀 현찰았던 거야. 리액션이. 맛이. 리액션이 현찰. 리액션이 좀 현찰았던 거야. 갑자기 다급해지고 아니오미 씨! 막 이러는 거야. 그때 순간 나도 그때 성대 결절이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도 모르게 성대 결절인데 나도 살아야겠다고 아니, 나도 모르게 그 기운에 눌려서 기가 막힙니다! 했어. 어머. 만족했던 거야. 만족이지? 만족했어? 꽂힌 거지? 그럼 이뻐해주는데? 그러면 계속 시킬 텐데. 꽂혀가지고 11시간 내내 안영미 씨 기가 막힙니다! 안영미 씨 기가 막힙니다! 11시간 내내 그게. 근데 영미야 그 정도면 호동이가 진짜 많이 챙겨야 돼. 왜 봉선 누나는 왜? 아니, 야 근데 이건 진짜... 피해자를 할 수가 없어. 영미가 좋아서 했는데 그렇게 왜 한 건지 몰랐네. 이거는 도움을 받은 거야. 이거는 피해자가 아니다. 넌 안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와서 말을 안 내가 진짜 선배로서 내가 면목이 없다. 그때 내가 그렇게 이걸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피디님 누구야? 내 쟁인한테 졌어. 그 쟁인 CP가 끝났어 오늘. 그분이 그렇게 그냥 내려치더라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뒤로 재주 넘는 게 있었어. 내가 그때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거든. 야 이런 거 김신영도 할 수 있잖아. 김신영 씨 이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신영이한테서 나왔어. 열정이야 열정. 자 강호동 씨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많이 겪지 않니? 예전에 우리 무한걸스 봉선이 첫 여행 갔을 때 나랑 신영이가 첫 해외 여행이었어. 여권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해외를 가는 거야. 봉선이가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질문을 100개씩 해. 맞아. 선배님 저건 뭐예요? 선배님 이거 싼 거예요? 사요? 아 못 사요? 아 선배님 이건 뭐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S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봉선아 그거는 달러라는 표시야. 그러니까 광이었어 정말. 광이었어 광.
동선이 과민 내렸을 때 뭐 에피소드 있지 않았어? 그래, 왜 왔냐고 했는데. 아니 자꾸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는데 당체 뭐라고 하는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정말 그 외국인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었고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어. 근데 그분이 하도 기다리다가 나한테 광광! 미국인이 통과됐지. 너무 답답했어. 답답하면 자기들 입을 열어. 난 예전에 내가 더러워 보이나 하고 나 자신에 대해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 내가 더러워 보이나? 내가 더러워 보이나? 왜 그랬을까? 면접을 보러 왔는데 사장님이 딱 얘기하자마자 알바 왔어요. 한번 해봐. 알바 왔습니다. 아 그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들숨을 얘기해주세요. 숨을 안 쉬고 말을 계속해. 아 그래요? 이력서 여기다 놔두고 맞아요. 가세요. 냄새가 들숨을 얘기해. 계속 들숨하고. 아 그래요? 아 잘 봤어요. 내일까지 전화드릴게요. 안수사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요정들 소개 좀 해줘. 아, 그래. 일단 인사부터 할까? 그럴까? 라라라라. 천상에서 내려온 요정 도리고에서 전학 온. 안녕, 청순 섹시 신영. 안녕, 관록 섹시 은희. 미안한 때 내가 청순 섹시였는데. 아, 큐티 섹시야. 하나만에 두 개를 해가지고. 응, 응, 응. 큐티. 그렇지, 그렇지. 자, 시작. 그러면 인사부터 할까? 그래. 큐티 섹시 신영. 관록 섹시 은희. 청순 섹시 영희. 상큼 섹시 웅선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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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직도 근데 이 컨셉을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신영이한테 그냥 해! 그냥 해! 서로 편안하고 대화도 잘 되고 좋잖아. 그래. 아니야. 그런 적 아니야, 없어. 매력 한번 보여줘. 나? 마른 대체 매력. 나의 매력? 뭐든지. 아니 저거 한번 해줘. 뭐? 우리 들어도 들어도 즐거운 우리 이선이. 아 이선이. 보여줘 이선이 누나. 우리 노래를 이선이 선배님이 부르신다면 어떤 느낌일지를 오케이. 한번 해볼게. 셀파 노래를. 한 붙는 삼니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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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내가 종합검진을 받았어. 와, 2년 전에 받은 거 최근에 얘기한 거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2년 전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냥 유산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 좋은 균이 나한테 있구나 해가지고. 와, 술을 그렇게 먹는데 되게 내가 유가 깨끗하구나 생각하고서 되게 건강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지. 얼마 전에 위검사를 봤는데 왜 병원을 안 왔냐는 거야 그동안.
아니 헬리콥터기는 있는데 이걸 빨리 없애셔야지 왜 위암을 정말 이거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안 좋은 균이다 빨리 약 먹고 치료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음료수가 있으면 막 나눠 마시잖아 신영이가 먹던 걸 내가 먹기도 하는데 영미도 막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이제 헬리콥터기 있대 하는데 너무 해맑게 어 나 마셔 나 헬리콥터균 있다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영미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지 아니, 보통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치 헬리콥터균 함유로 생각을 한 거야 그치 이거를 이거만 있는 게 얼마 전에 몸에 두드러기가 다 났더라고 어. 그래서 선배님이랑 뭐, 나랑 손으로 다 발라줬어 연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약으로 해서 손으로 다 발라줬다 진짜 좋게 손으로 막 끌어안고 녹화도 잘하고 다 끝나고 단체방에 문자가 왔어 이거 우리 깍쟁이 왕자님이 얘기하는데 전염병이래요. 그날 내가 아니 진짜 처음으로 집에 가서 온 거 아니 이거는 진짜 못했잖아. 그 문자를 본 순간 머리가 확 쓰는 거야. 진짜. 나도 소름 돋았어. 진짜요. 그래서 소름 돋았어. 집에 있는 알콜 솜은 다 까가지고 몸을 다 말았다시. 안영미 이거 어디서 사는데 이게 약간 유행에 민감한 편이라 좀 유행한다 싶은 건 다 하더라고 두드러기가 막 엄청 심하게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깍쟁이 왕자님 여기 두드러기 났어요 왕자님이 오, 야, 나도 두드러기 났네 지금 없는다니까 엄마 진짜 전염병 맞네 저 얘기 들으니까 확 나는데 남자친구가 이거 없는 건 아니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없는 거 아니라고 이거 내가 피부가 안 맞아가지고 트러블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유 장난이에요 이러면서 나 이렇게 꼭 껴안더라고 근데 남자친구 팔에 닭살이 정신이야 얼마나 됐지? 우리는 12년 차. 여기가 더 오래. 우리는 이제 결혼으로 치면 10년이지만 연애 8년까지 합치면 18년. 아. 오. 본인의 감정을 지금 담은 것 같은데. 아, 사투리가 돼서. 우아하세요. 17년 몇 개월이야. 6개월하고 결혼을 하면 신혼 느낌이 나지. 우리는 8년 연애하고 결혼하면 우리는 그냥 합숙이야. 신혼 여행은 재충 일이야. 전지훈련이지. 너무 힘들었어. 아, 신혼 여행. 우리 윤영빈 씨는 나한테 차를 선물한 적이 있었어. 오? 왜냐면 예전에 내가 매니저가 없을 때 그 수원까지 계속 라디오를 했던 적이 있었어. 아, 있었지. 근데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연애 때. 연애 때였어. 아, 연애할 때. 와! 큰 거 있지? 위에 지붕 높은 거. 와! 심지 안에 개조가 됐어. 개조 안에 편하게. 오, 개조가 됐어. 그걸 사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딱 보자마자 너무 놀랬지. 와, 이 남자는 정말 최고의 남자다. 너무 뭐, 눈이 더 하트가 된 거야. 와, 대박. 그랬는데 이제 겉모습만 그랬어. 그리고 그걸 이제 고속도로를 그걸... 타고 가잖아. 그 차를 경미가 운전을 해서 가는 거야? 매니저까지. 이제 구해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걸 주고. 아 연식이 좀 많이 됐나 봐. 고속도로 그렇지. 달릴 때마다 창문이 아니요 누나 단아답게 부지근하게 정말 다다다다다다다다 개조를 하다 말았는데 한 2년을 탔어 마음이 얼마나 그래 그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1대1로 밖에 나와서 실제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행비는 맞지? 애기 사진 늘 보고 그럼 아니 애기 사진만 보고 뭐해 집에 와서 직접 봐야지 그게 그거야 애 좀 봐라 그러면 본다. 이게 얘 보는 게 아니잖아. 아,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미안해. 그래도 밖에서 보장 잘해서는 밖에서 선배들 후배들 만날 때 대하의 한 90%를 경기 자랑한단다. 그렇지. 진짜? 고맙다고 그러고 착오라고 그러고. 어. 형 밖에서 형빈이 형 최근에 본 게 얼마 전인데? 아 이제 주변에 두루두루 둘러서 들었어. 직접 뛰는 게 아니라. 나온 김에 유나 그것 좀 보여줘. 코빅에서 요즘에 그 재밌는 거 그 엄마. 아. 부모님이 누구니? 우리 아들은요. 예? 참 인물이 좋아요. 아, 그래요? 엄마! 시끼야! 넌 왜 나왔어, 이 새끼야! 들어가, 이 새끼야! 아들 역할 좀
아들 역할 좀 해줘봐. 영철 형이 잘해. 원래 아들이 거. 되게 답없고 제일 맞아. 약하고 힘없고 하는 그런 아들이거든. 아유 안녕하세요. 항상 맞아, 공부하는 맞아. 교양 있는 김영철이 엄마 홍윤아입니다. 아우 우리 영철이 정말 잘하지요. 너무 재밌지요. 아, 왜 그래? 재미없다니까 여기서는. 아우 진짜 이 새끼 엄마 재밌다고 하면 그 재밌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 새끼는 재미없다고 지 주댕이로 지가 다 불러보라고 달려왔어. 이 새끼야 너는 개그맨 새끼가 너 제일 잘하는 게 영어면 어쩌라는 거야. 아는 형님 녹화하러 가가지고 텔레비에 왜 안 나와? 무슨 일 하는 거야? 이 시간 그렇게 우긴다고 천국 간다네. 그냥 뭐 당하는 거야 이거. 개인기 싹 다 그냥 오늘 그냥 쏟아 붓고 가지. 얼마나 맛있어요. 이해정 선생님. 이해정 선생님. 아 이해정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을 좋아해 줘. 제가 오늘요 아는 형님에 나왔어요. 아는 형님에 나오니까요 얼마나 재밌게요. 예. 시그니처지. 김장원 아저씨. 김장원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저번에 이해정 선생님 분장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셔서 내가 또 새로운 분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 해볼까? 어, 그래. 해줘. 뭐. 이거 이해정 선생님은 10초 만에 하는 건데 이건 5초 만에 할 수 있는 거야. 5초 만에 이게 뭐냐면 톡톡이. 머리 톡톡이. 머리 톡톡이. 맞아. 많이 뿌렸지? 어. 나 안 뿌렸어. 뿌렸으면 뿌렸다고 하면 되지. 그 주댕이지를 하고 자꾸. 아들 진공이야. 이 새끼야 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아무도 너한테 말 안 걸잖아. 나 지금 제일 진통 받고 있어. 이거 이 톡톡인데 어. 이거 되게 쉬워. 그냥 거울 한번 대고 여기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돼. 어머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해.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닮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닮았지.